볼살은 점점 올라 떠나 붉은 치마 흔들 흔들 걸어 들어간다 저 고리 고른 동실도 모가지 위위가 마법인 매이는 듯 숨이 막히는 듯 턱 밑까지 물살이 차올라 숨통은 간당 간당 산지에 힘이 풀려가도 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소리꾼 김난입니다. 분명 국악인데 국악이 아닌 듯 실험적인 느낌이 드는 퓨전 국악 밴드 고레아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무대를 채워주실 분들은 요즘 가장 핫한 세대죠. 바로 MZ세대 국악인들입니다.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힙한 국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젊은 국악인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퓨전 국악밴드 고레아, 그리고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유태평양의 무대입니다. 첫 무대는 고레아가 꾸며드립니다.
어디까지 왔니? 골목 지났다. 어디까지 왔니? 모퉁이 들었다. 어디까지 왔니? 택시 잡았다. 어디까지 왔니? 열차 탔다. 어디까지 왔니? 비행기 탔다. 어디까지 왔니? 비행기 떴다. 어디까지 왔니? 방도 떴다. 어디까지 왔니? 바다 건넜다. 어디까지 왔니?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 왔니? 계속 간다. 어디까지 왔니? 강산 넘었다. 어디까지 왔니? 국경 넘었다. 어디까지 왔니? 여기는 아니다. 어디까지 왔니? 다시 다시 쳤고. 어디까지 왔니? 안중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안중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골목 지났다. 어디까지 왔니? 모퉁이 돌았다. 어디까지 왔니? 택시 잡았다. 어디까지 왔니? 열차 탔다. 어디까지 왔니? 비행기 탔다. 어디까지 왔니? 비행기 떴다. 항도 떴다. 모르겠다. 계속 간다. 강산 넘었다. 국경 넘었다. 여기는 아니다. 계속 간다. 어디까지 왔니? 골목 지났다. 목숨이 들었다. 택시 잡았다. 어디까지 왔니? 열차 탔다. 비행기 탔다. 비행기 떴다. 어디까지 왔니? 항공 떴다. 바다 넘었다. 계속 간다. 어디까지 왔니? 강산 넘었다. 국경 넘었다. 여기는 아니다. 어디까지 왔니? 골목 지났다. 어떤 날 어떤 날 곱게 피어난 꽃 어떤 날 어떤 날 듣고 찾아
왔단다 듣고 찾으러 왔단다 꽃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보이지 않는다 왔단다 왔단다 한 번 더 보러 왔단다 어떤 날 어떤 날 곱게 피어난 피어난 꽃 왔단다 왔단다 듣고 찾으러 왔단다 꽃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보이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국악밴드 고레아의 날이 새도록 듣고 왔습니다. 고레아의 두 분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명이 고레아예요. 고레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래가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열심히 연주하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팀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팀명을 아주 잘 지으신 것 같은 게 고래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죠? 운이 좋게도 네. 데뷔하고 나서 뭐 바로 해외 공연을 좀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도 갔었고 매년 미국에 한 4년 정도 이렇게 여름마다 투어를 갔던 것 같아요. 네, 고래야가 해외에서 뭔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국악이 네. 우리나라의 음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배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또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외국 분들은 처음 보는 악기고 그냥 신기한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흥미롭게 바라봐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은 신선하게 좀 바라보는 네. 이런 이력이 고래야의 음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고래야의 노래는 사실 분명 국악인데 대중음악 같기도 하고 월드음악 같기도 한 그런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고래야의 음악 색깔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곡을 저희들이 직접 다 만들고 합주를 하면서 편곡을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어떤 장르를 하겠다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떤 장르나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이름 붙여주시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정 짓지 않고 싶다 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들은 주로 어떤 곡들이죠? 처음 들려드린 곡은 물속으로라는 곡인데요. 저희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그 다음 들려드렸던 곡은 다 저희가 작년에 발매한 4집 박수무곡에 수록된 곡들이에요. 그러면 아주 핫한 신곡들이군요. 네, 그 발매한 지 10개월이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신곡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핫한 신곡 중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죠? 잘 자라라는 곡인데요. 네. 잘 자라, 잠을 잘 자라, 그리고 잘 자라라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래야의 잘 자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이다 구름 위에서 하늘을 내려
감사합니다. 고래였습니다. 저희 신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국악인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켰던 소리꾼 송가인 씨부터 세계를 열광케 했던 이날치 밴드까지 국악이 대중들에게 한 걸음 성큼 다가가고 있는데요. 국악계에서도 통하지만 대중들에게도 통한 젊은 소리꾼이 또 있습니다. 일명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그 주인공인데요. 다음 무대는 두 분의 소리로 꽉 찬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소리꾼 김준수의 춘향가 중 이별가 먼저 들려드립니다. 고수의 박병준 씨가 함께합니다.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하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셨단다. 그러니 나는 내일 내 행 모시고 올라오라고 하니 희를 장차 어쩔 거나. 도련님 댁은 경사났소그려. 옳자 인자 내 알았소. 도련님 한양 가시면 내 안이 갈까. 그러시오.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차흘이 말이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아이고 그 말이 사람마 흔히 상할 말이로구나. 미장전 아이가 부모 꼴 따라와 기생착처 보였단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례도 못하고 과거 한장 못해보고 노도령으로 죽는다 허니 이를 장차 어쩔 거다. 그럼 이별하자 말씀이오.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떨어질 수밖에 수가 없다. 그때여 춘향이가 이별을 듣더니마는 그 어여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허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랑 끼어 지금 마신
도련님 멍 저기 안고 저기 여기 안녀 무엇이라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명인 안자 중 나를 잡아주길라고 배설을 한 것이로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며 옛 소맹인 아뢰리라. 하글쇼 예 아리리다 예 소맹긴 아리리다 하글쇼 소맹이 사웃기는 황주토와 독이 호토 없고 성명은 심학 을충년 정월달의 산우증으로 상처고 은비길은 딸자식을 강부에다 싸서 안고 이집 처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개욱 길로 되어 15세가 태어나니 네. 효행
사들도 모두 그 훈짐의 눈을 따라서 뜨는지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만자행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모 뛰는 소리라. 쫙쫙쫙 하더니만은 모두 눈을 뜨. 석 달 동안 큰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도 위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환해다 뜨고 우다 뜨고 웃다 뜨고 또 본이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누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뜬 뜨고 지허 비금 초수까지 일시운 눈을 떠서 광병천지가 되었구나.
공이가 황준유택 최진결례 연결정체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국악계의 아이돌
국립창극단의 신예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옆에서 노래를 듣는데 좀 소름이 끼쳤어요. 아, 정말요? 네, 두 분이 함께 무대에 서니까 무대가 꽉 찬 느낌도 들고 소리도 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부르신 곡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두 분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평양 씨와 함께 네. 어디 K모 방송에서 네. 이 곡을 불러서 저희가 우승을 했던 곡입니다. 오, 네. 이렇게 TV에 출연을 하시면서 네. 뭔가 전통만 하실 때보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일단 가요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리꾼들에게는 조금은 좀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맞아요. 새로운 도전이죠. 네, 새로운 네. 또 도전이기도 하고 이 가요를 또 국악인이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지를 네. 연구를 해보고 오.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만의 또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은 국악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과 멋진 이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데 김준수 씨는 국악계 아이돌 이런 수식어가 붙고요. 우리 평양 씨는 6살 때 행보가를 완창한 국악 신동이라는 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평양 씨의 6살 아주 어렸을 때의 공연 모습 잠깐 보실까요? 아직 콧물이 나와요. 어머 세상에. 진짜 귀엽다. 어? 빨리 나왔은 게 말이지.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얼마나 이뻐했냐 이놈아. 예, 뭐야? 예, 예. 너 혹시 삼가오륜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 그건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럴 것이다. 와, 네. 형영 씨 아까 제가 화면을 보니까 콧물을 네. 조금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날. 그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네. 다섯 살이라서 그냥 콧물을 흘리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추웠어요. 분명히 날씨가 영하 한 2도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공연 끝나고 눈도 왔고요. 끝나고 돼지국밥을 먹었었거든요. 그것까지 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섯 살, 여섯 살 때가 네. 기억이 나요? 방송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아, 네네. 어쨌든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악계 아이돌, 이렇게 국악신동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네.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해요. 네. 네. 저는 아직도 제 입으로 제가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희 공식적으로 국악계는 40살까지 아이돌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민망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평양 씨는 네. 예, 국악 신동 어떠세요? 네. 아직도 저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그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시고 유태평양 지금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좀 해서 얼른 많은 분들에게 네. 더 지금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드려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아무래도 있죠. 우리 평양 씨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볼을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 지금 모습 보면 조금 놀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 후배신데 자꾸 이렇게 저를 놀래시면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아직 서른이 안 된 그야말로 젊은 소리꾼이신데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으신지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 판소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도 제 뿌리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소리꾼이 되고 싶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뿌리가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네. 평양 씨는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 판소리라는 장르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소리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로 만드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려주실 곡이 어떤 곡이죠? 네. 1894라는 곡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노래처럼 알고 계시는 그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1894 또 저희 둘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네. 동학 농민군을 기리는 곡 김준수, 유태평양이 함께 부르는 1894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혁명 이룰 수 있을까?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젊은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의 무대를 보면서 용비어 청가의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 아무래도 소리의 뿌리가 깊은 만큼 그 어떤 무대도 그 어떤 장르도 멋지게 소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 고수의 박병준 씨가 함께하는 수군가 중 일개한퇴 대목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야 별주부는 이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토끼를 만났겠다. 아, 어찌나 토끼를 만나서 반가웠던지 별주부가 하는 말이. 아, 태선생. 예. 아니, 태선생은 오늘 딱 본 게 그냥 아주 잘났어, 잘났어. 아이, 그럼요. 아, 이 발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고, 예. 이 풍채 또한 잔이 줬어. 예. 어이? 아니, 그런데. 내가 좀 관상을 잘 볼 줄 아는데 이 태선생 관상을 쫙 본 게 이 눈 이 가운데 양 미간에 그냥 화망살이 비쳐가지고 세상에 이끄드면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겠어. 아, 딱 그냥만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구만.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씀이오? 여보시오, 태선생. 내가 그 판란 세상을 잃을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그럼 일러 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별주부가 토끼를 호려갈 양으로 그럴싸하게 한번 붙여보는디. 일개한테 그대 신세 삼촌 우추를 다 지내고 대한업동서란 붕어 만악 눈 쌓이고 천공의 바람이 질지행 무언하니 끊어졌네 화초목실 없어질지 허둑한 바우밑에 고품배 들여잡고 팔바닥 갈짝갈짝 젖은 듯이 안중고동 초의 왕의 원헌이여. 일월고초 북해상 소중남원헌이여. 초골 덕지 세구동 고보리고 삼동고생을 겨우지나 벽동홍행 조지리로를 조린고 목을 개우려고 힘산촌곡을 찾고 찾아 요리조리 당일적어 골고리 묻힌 건 먹다 할기 험찰기 펑펑이 선난 건 내 받은 음주로다. 목덜을 재벌치거드며 대당 사가 대랑 대랑 재수고기가 될 것이며 청천에 떠난 거 토끼 대우리 덮치라고 우구리고 듣나한 것은 기술으로 기어들어 모리꾼 사장결 음산골로 기어올라 버긋버긋 뛰어가리제 토끼 놀라 호두덕 호두덕 수월자매 노아래 백등치리 일군구한테 주간장
벽앙상 화인유황 조맹들 정신이라 가해 조장 초골통 계층암절벽 석간첩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째찌든 거리에 삿대저 요리깡장 효리깡장 깡장 협동 뒤돌째 목공개 쓴대하고 미공이 조총원이 그 아이 반란인가 반란 세상을 나는 신뢰 조세행보사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들으며 무슨 영으로 유산 무슨 영으로 안월 아까 한기생 전송자 종아리 때려었다는 그런 거짓